오늘의 시그널은 제너쌤입니다. 어떤 내용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미반도체가 2월 8일 날 상한가를 가는 기염을 토했고 예. 네, 한미반도체 같은 저런 데서 상한가를 먹는다는 건 정말 뭐 처음에 태어나서 처음으로 뭐 그 상한가를 먹어봤는데 그게 한미반도체였다 이런 댓글도 또 있더라고요. 정말 축하드리고 그다음에 이제 또 바로 한미반도체가 지분을 대주주로 갖고 있는 HPSP가 그 곽동식 부회장인가요? 아마 막내아들일 거예요. 사남인가 삼남이었는데 그분이 지금 완전히 히트를 치고 있잖아요. 자사주도 많이 매입을 했었고 중간에 팔았지만 한미반도체 HPSP의 지분을 아직도 많이 소유하고 있으면서 가장 잘 나가고 있어요. 지금 막내 아드님이. 근데 어쨌든 지금 그럼으로써 뭐 대주주가 그만큼 지분율에 따라 가져가겠지만 거기에 투자한 지금 우리 소액 주주분들도 굉장히 그 좋은 흐름을 가져가고 있죠. 여기를 보더라도 지금 한미반도체 HPSP는 장비주잖아요. 지금 장비주의 초강세가 이어지고 있다고 보시면 되죠. 제너쌤도 마찬가지고 한미반도체 얘기를 한 것은 한미반도체가 상한가를 가면서 장비주에서 흐름을 주도한 그 부분 때문에 얘기한 것도 있지만 아이템도 겹칩니다. 지금 한미반도체가 지금은 사실 뭐 가장 지금 뭐 시장에서 이슈가 되고 있는 거는 그 HBM 관련해서 이제 HBM을 위로 쌓아야 되는데 그 거기에 이제 실리콘 관통 전극이라고 미세한 구멍을 막 뚫어가지고 그 안을 이제 또 연결해야 되잖아요. 그 연결할 때 붙이는 TC 본더 그걸로 뜨고 있는데 원래 한미반도체가 하고 있던 것 중에서 마이크로 쏘 같은 톱이라던가 아니면 비전 플레이스먼트라고 이제 그 웨이퍼를 이송해주고 마이크로소프트 톱으로 자르고 그다음에 또 EMI 실드라는 거를 또 하고 있거든요. 그게 이제 그 EMI 실드가 그 실드 친다 뭐 이러잖아요. 그거 똑같이 이제 전자파를 차단해 주는 건데 이제 막 뭐 우리가 그 핸드폰도 그렇고 이 스마트폰이나 디바이스들이 전부 경박 단소화되고 그 안에 막 조그만 공간에 집어넣어야 되잖아요. 그리고 미세화되고 이러다 보니까 서로 이제 전자파가 발생될 때 간섭이 돼 버리는 경우가 더 많이 발생되죠. 그래서 전자파 차단을 해줘야 돼서 그게 EMI 실드인데 이 부분에서 원래 한미반도체가 점유율이 1위예요. 1위였는데 제너쌤이 굉장히 가파르게 쫓아오면서 지금 1, 2위를 다투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아까 말한 대로 공정미세화가 진행되고 미세화라는 게 선폭 회로의 선의 폭 자체가 굉장히 좁아진다는 거거든요. 그게 이제 나노죠. 10나노, 8나노, 2나노, 3나노 간다는 게 선의 간격이 점점 더 좁아지는 거죠. 그럼 간격이 좁아지면 이제 전자파가 서로 간섭을 할 우려가 많아지는 거죠. 거기서 이제 제너쌤이 급격하게 쫓아온 거죠. 그리고 이제 한미반도체가 지금 HBM 관련해서 장비로 뜨는데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HBM 관련해서 장비로 뜬 게 SK하이닉스를 한미반도체가 잡은 거잖아요. 얘네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제너쌤도 지금 SK하이닉스향으로 굉장히 강하고 HBM 제조향으로 강하게 지금 들어오면서 같이 동행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소 싱글레이션이라는 장비도 있는데 이건 후공정 업체에 다이아몬드 휠을 사용해가지고 기판과 개별 제품으로 분리해주는 장비거든요. 이런 것들 그리고 플리츠 본더 장비도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HBM 향으로 지금 옮겨가고 있는 추세거든요. 한미반도체가 했던 옛날에 구 아이템과 겹치는 부분이 있고 HBM 향 특히 SK하이닉스 향 이쪽으로 똑같이 따라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한미반도체가 상한가를 가고 그다음에 바로 밑에 HPSP가 또 강세를 띄고 40% 올랐어요. HPSP가. 지금 3일 만에. 그다음에 이제 제너쌤으로 지금 옮겨갈 확률이 높은 거죠. 비슷하니까요. SK하이닉스를 잡았고 아이템도 비슷하고 HBM 제조 장비로 변신하고 있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후발로 가져가게 된다면은 우리가 이제 세 번째로 또 먹을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한미반도체를 상한가를 인생 최초로 먹으시고 HPSP를 곽동식 부회장님과 함께 또 수익을 챙기고 그다음에 제너쌤으로 가버리면은 올해 1년 농사는 끝났다고 봐야죠. 이렇게 되면은 이제 6월달 이전에 접고 금리 인하 뭐 파월이 나온다고 하면은 그 시점에 주식 팔고 쉴 수 있어요. 그때 제너쌤을 눈여겨보시기 바랍니다. 네, 자 EMI 실드로 주목을 받고 있는 제너쌤 알아보고 있는데요. 가격 전략도 좀 볼까요? 네, 지금 한미반도체랑 HPSB는 신고가를 갔고요. 예, 제너쌤은 이제 2023년 7월 달에 18,160원, 여길 돌파하면 신고가죠. 이렇게 순차적으로 이제 가는 겁니다. 비슷한 류에서. 지금 당연히 저기죠. 엔비디아, SK하이닉스, 한미반도체, HPSB, 이 제너쌤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여기 얘도 이제 신고가를 가게 되면은 이제 2만 원이라는 새로운 영역으로 진입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목표가를 2만 원으로 잡으시고 슈팅이 나왔을 때
한 주당 4천 원을 먹고 단기적으로 이익 실현을 한 다음에 또 눌림목에서 공략해보는 이런 방법들, 이런 것들을 한번 적용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재력세 목표가 2만 원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